자. 위압감이 있네요, 탐정님. 자, 탐정님이 너무 폭력적이신 것 돋보기 같습니다. 돋보기 좀 주십시오. 여기요. 돋보기 여기 있습니다. 여기요. 돋보기 여기 있어요. 빨리 가요. 네. 자. 자, 그러면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? 자. 설명 없이 그냥 한 명을 꼽겠습니다. 네. 가장 처음에 죽어야 할 사람은 정국 씨입니다. 정국 씨입니다. 전 게임? 네. 저는 두 명으로 추려지는데요. 슈가 형하고 태형이겠죠? 100%입니다. 날 쏘고 가라. 술 중에 한 명 올려주십시오. 저는 민사진 씨 하겠습니다. 오케이, 민사진 한 표, 전 한 표. 저는 김부자 씨 하겠습니다. 김부자 씨 한 표. 지금 한 표씩 나오시는데. 네, 좀 어떻게 몰아줘야 돼요. 제가 키플레이어입니까? 본인의 감을 믿으세요. 바로 그겁니다. 갑자기 전 게임 씨. 자. 저는 민사진님으로 하겠습니다. 민사진 두 표 나왔습니다. 아, 진짜 나 죽이면 안 된다. 자, 민사진 씨. 그래서 항상 밀려가지고. 자, 민사진 씨. 저는 김부자 씨. 김부자 씨. 김부자 씨 두 표입니다. 저는 김부자 씨를 택하겠습니다. 김부자 씨를 택하겠습니다. 네, 김부자 세 표. 본인을 택한다고요? 네. 아, 세 표. 중일 씨 말씀 우리 정하면 되니까. 오케이, 그럼 저도 김부자 씨 하겠습니다. 김부자 네 표 나왔습니다. 왜 본인을 택하지? 왜 너를 선택한 거야? 그러니까. 본인을 왜 선택하고? 뭐야 갑자기? 나는 아니요, 여기서 스파이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? 아니 뭐지 이 극한의 극한의 컨셉. 아 미치겠다. 그냥 갈까? 너 그냥 보내. 그냥 보내. 야 진짜. 야 얘네 김부자 맞는 거 같아 나는. 맞아. 아,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뭔 게임 하는지도 몰라. 스파이나 스쿨. 그래 얘 지금 내가 봤을 때 아니야 근데 비영 은근히 이런 게임 잘하는데. 아니 이거 해도 이렇게 다시 투표하는 겁니까? 자, 하나, 둘, 셋! 난 몰라, 난 보내야 될 것 같아. 보내야 될 것 같아. 살리는 걸로 가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. 모두 야, 책상 두르게, 책상! 뭔데, 뭔데? 눈 감아, 눈 감아! 눈 감아! 네. 뭐야 무슨 일이 났던 거야? 뭐야? 무슨 일이 났던 거야? 진짜 누구냐? 와 진짜 궁금하긴 하다 진짜. 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? 지난밤 범인이 주민을 죽였고 탐정이 주민을 살렸어. 어? 어? 아 진짜? 이거 형은 딱 보면 알아 누가 뭔지. 와 그래? 그래 그래서 나는 아 얜 시민이니까 얘네 딱 죽이겠구나. 야 MT가서 많이 해봤네. 딱 보면 누구를 죽일지 각이 나와요. 기가 막히네. 어떻게 살려낸 거예요? 뭐 딱 이 게임의 맞아요? 특성상 그 범인들이 시민을 죽이려고 하겠죠. 머리 잘 쓰는 시민. 그게 슈가 씨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하 네 나를 죽이려고 했다. 네. 아하 나를 죽이려고 했다. 어쨌거나 민사진님은 아니라고 나 시민인 거네요? 나 살아났다고. 너 나 죽일라 그랬잖아. 야, 너 나 죽여. 야, 아니라고. 우리 절친이잖아. 근데 낮이 시작됐고요. 자, 시작합니다. 자, 일단 탐정 말 들어보자. 탐정이 살렸어. 그래. 아, 솔직히 신민증이 생겼어. 살려냈어. 살리니까 더 브레이빙. 확 믿음이 가네. 믿고 가자, 믿고 가. 일단 제 시나리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그러니까. 네. 아미 비석은 연마을에서 질투를 했습니다. 네, 질투.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문을 소식통 호백에 전달을 했죠. 오케이. 아, 그거 소문을 네, 파랑 마을에서 와가지고 이 비석을 부셔라. 아. 왜냐면 질투를 했으니까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. 일단 그렇게 해서 소식통에다가 스파이는 전 지민 씨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부시기 위해 내부자를 마을에서 꼬십니다. 그 내부자는 제가 봤을 때 김매표 씨예요. 왜요? 왜냐면 오디션을 명목으로 이 사람을 파랑마을로 그 전에 언젠가 이렇게 불러냈습니다. 아 나도 모르게요. 네. 그리고 머리 색깔. 그렇죠. 머리 색깔. 아니 잠깐만. 파랑마을. 파랑마을인 거 확실해요? 머리 색깔. 파랑마을. 파랑마을 확실해요. 파랑마을이 아, 제가 오늘 달방을 위해서 컨셉 염색까지 한 겁니까? 그렇죠.
완벽하네. 6시쯤에 아마 위치를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위치를 박 대표 씨한테 넘겨줬습니다. 7시. 그리고 저는 스파이가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3명? 그럼 한 명만 죽어도 끝나는 거네. 범인이 아니라 스파이가?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전기세 그 24시간 풀 가동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 전 게임 씨. 그렇습니다. 전기세 때문에 플러스 중부자가 자꾸 땅을 팔라는 압박 때문에 돈이 필요한 정국 씨를 지민 씨가 꼬셨습니다. 왜냐면 항상 잘하는 거. 이게 너 잘 끼워 맞추네. 하지만 정국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당했구나. 그냥 거 가서 그냥 부셨을 수도 있어요. 이용당했다. 네, 네, 여기까지가 제 추론이었고요. 자, 투표는 저는 지민 씨 한 표 드립니다. 만약에 내가 이걸로 죽으면 진짜 서운해요, 형. 나 파랑마을 시절에 얼마나 서운한 일이 아닙니까? 진짜 서운해요. 그 중에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아리지? 막 형이 자꾸 내 얘기를 계속하는데 진짜 서운했어요. 자, 나는, 다음. 자, 자, 다음. 박 대표 씨 누구 뽑겠어요? 누구 할래? 자, 전 게임. 네. 일단 저는 일단 뭐 박 대장 씨가. 박 대장 씨가 의심스럽다. 저는 일단 확신합니다. 저는 그 아무런 뭔가 전 떳떳하고 지금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라 빨리 정하세요 그냥 이 사람 의심해 갑니다. 그걸 왜 이렇게 돌려 말해요? 당신이 저를 의심하잖아요. 그게 뭔 논리예요? 네가 나를 의심하니까 네가 범인이다 이 논리인가요? 그렇습니다. 너무 저는 너무 결백하기 때문에 중학 죽었으면 좋겠어. 자, 김부자 씨. 그럼 박 대표입니다. 박 대표 씨 세 표 나왔습니다. 아 너무 근데 너무 뻔한데 그러면? 뻔한 거. 저 김 대표. 예. 네. 몇 표 시간이 안 맞아. 오른쪽 3대 1 나왔으니까 3대 1. 저는 난 전게임 씨 한 표 할게요. 아 근데 지금 어차피 세 표가 나왔으니까 의미가 없나? 없죠. 그럼 박 대표 할게요. 그럼 박 대표 할게요. 왜 갑자기 시작을 시작했어? 형 진짜 나 마피아 네가 제일 잘하잖아. 저 근데 법인 걸리면 기빨개져요. 오늘 빨개졌어요? 어 지금 기빨개. 약간. 이 진짜 서운해서. 빨간데? 진짜 서운해요. 저는 민심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. 그러니까. 여기 가겠습니다. 형 물타기라고 하는 거예요. 어그로라고 어그로 끌린 사람이라고 하고요. 아주 서운해요. 자, 찬반 투표 드리겠습니다. 자, 반론의 시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반론 한번 해주십시오. 아, 다 그냥 눈을 보니까 그냥 이게 빠르겠다. 이게 빠르겠다. 늘 봤는데 도저히 내 얘기를 들어줄 텐데. 아니. 여기서 만약에 지민이가 마피아가 아니다. 그럼 또 이안이 있습니다. 그러면 빨리 그러면 사실 됩니다. 여기서 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. 제 시나리오를 최장 썼어요. 아? 그러면 제 얘기를 믿어도 되는 겁니다. 죽어볼게요. 그냥 추천을 해보세요. 일단 갑시다. 제가 볼 때는 누구 한 명은 죽어야 돼요. 네. 누구 한 명 죽어야 돼. 자, 지민아, 너가 그 대표다. 제가. 잘 가라. 자, 하나. 한 몸. 오케이, 자, 하나. 인생하여. 하나, 둘, 셋. 난 널 믿어. 뭐야? 진짜 너무 난. 형도 날 믿어. 끝까지. 자,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자, 방금 설명한 중이었고. 안 돼! 와! 죄책감에 잡을 이 사람이!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! 스파이 같아.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스파이야. 말해. 밤이었습니다.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니 탐정도 범인일 수 있는 거 아니야? 탐정 죽일 수 있나? 그런. 아니 근데 탐정이 나 살렸어. 지난밤 범인이 주민을 죽였고 현장은 주민을 와 진짜? 뭐야? 우와, 뭐야? 아니 범인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뻔해. 그러니까 형에 대한 그 믿음치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. 롤러코스터야 진짜. 두 번째 시나리오 뭐야? 두 번째 시나리오 뭐야? 두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부터 짜야 되는데
자, 아니, 자, 본인이 생각하는 나머지 세 명 중에 한 명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요 안에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네. 일단 깬 사람은 그 전 게임 씨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씨 웃으면 안 되는데 의자 던질 뻔했어.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깬 사람은 전 게임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럼 범인이라는 거잖아요, 그게. 그렇죠. 근데 그냥 이용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고한 시민이 죽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지. 아... 그럼 김매표와 아 모르겠어. 전 게임? 저는 돈이 필요 없는데요? 필요하잖아요. 필요하죠. 왜 필요하죠? 필요하잖아요. 왜냐면 전기세. 전기세 플러스 김 부자에게 그 땅을 팔게 하지 않기 위한 그거. 아니 근데 잠깐 비석을 깨려면 일단 돈이 필요한 사람을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맞죠? 돈이 필요한 사람. 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아 그거 게임장 팔아. 아니야 너 나한테 돈 팔라고 해가지고 너 더 내가 더 큰 돈 만들어 오면 내가 너가 그러니까 죽이겠다.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게임만 쓰면 돼요. 저희 은정 모자입니다. 참고로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. 참고로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. 참고로 진짜 똑같습니다. 진짜. 아 진짜 똑같아요.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아버지,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입니다. 아 진짜 똑같아 이거. 네 제가 봤을 때 범인은 김매표 씨입니다. 근데 김매표는 내가 나도 생각을 네. 하고 있어. 왜냐면 이 사람은 오디션 보는 것부터가 수상해요. 자 봐봐요. 이 슬리퍼나 아까 그 멈춘 손목시계 그다음에 이런 손등의 상처 그다음에 김규현 씨 모습 보물지도 이런 게 너무 솔직히 너무 노골적이에요. 그 증거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? 그래. 깼다고 하면 사실 깼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뭐 손목시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전 오후밖에 헷갈리지 않는 게 없는데 저는 뭐 보였어요. 그걸 저 죽이세요 그냥. 왔어. 남준이 형이야. 남준이 형, 나도 김혜평 같아. 나는 전 게임이 의심스럽지만 이게 너무 노골적이라 제가 못 찍은 것 뿐이에요. 저도 전 게임 씨요. 저는 아닙니다. 전 게임 투표 저는 맞습니다. 느낌이 왔는데 딱 이 두 명인 것 같아요. 맞았어요. 한 명만 찍혀주세요. 자, 저는 일단 김혜평 씨 갈게요. 오케이. 김 대표 한 명. 나 싫으면 나도 싫어. 김 대표. 저는 제 추리로는 네. 김매표 씨를 사회의 악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사회 악. 뭐, 그러십시오. 전 게임 하겠습니다. 김혜표 씨가. 김매표 두 표. 김매표 세 표. 저는 전 게임이요. 저 김매표요. 김매표 대표. 7시에 극장에 있었다니까. 땅땅땅으로 김매표 씨의 참... 극장에 없었다고요. 근데... 8시에 출근했다고요. 5시에 지금... 퇴근하고.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. 이분이 만약에 시민이면 우리 이제 다 지는 거 아니에요? 응, 다 지는 거지. 나 죽으면 끝나지.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? 김매표가 다수결이니까 살릴지 말지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. 그래. 아, 자. 어떻게 하지? 그래. 하나, 둘, 셋. 넌 살려. 저도 살리겠습니다. 아니 형 찍었잖아요. 살려. 형 아니. 자 봐, 한 번 더 살려내요. 와 이건 도저히. 한 번 더 살려내. 야. 살려라, 살려라, 살려라. 야, 요거 먹건 도저히 모르겠다. 나 한번 죽여줬으면 좋겠다. 나 보고 싶어. 미안한 마음. 또 살렸어? 아씨. 범인이 유민의 직업. 아, 죽었으면 좋겠다는데. 왜? 함정이 유민의 형이 지금 오셨어. 와, 그럼 누가 죽었어? 너. 나 죽었어? 나오시면 된다니까요. 나 죽었어? 어, 진짜? 몰라. 자, 너겠지? 죽은 누구야? 시민. 네, 누구예요? 이용호 씨. 와, 진짜로? 와. 그래, 이 둘이 맞다니까. 야, 나 아니야, 진짜로. 나 너 선택한 거지, 나 진짜. 그래, 얘랑 얘네. 그래, 얘랑 얘네. 교정관리 끝까지 하네. 이 사람이네. 와, 너 진짜 많이 늘었다, 연기. 최종적으로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지목을 해주세요. 김매표. 아니지, 이 둘이지. 이 사람 확실히 아니니까. 말 바꾸는 거 봐. 이 둘이잖아, 이 둘이지. 이 둘이지. 이 둘이지. 야, 내가 정말 잘못한 거지. 나 맨 처음에 야, 연기 아니라고. 야, 이제 나 얘기 좀 해도 돼? 야 진짜 내가 끝까지 야 너 연기 쩐다 진짜 알아서 야 이거 찐이다 와, 이거 찐이야 진짜. 야 애나 와 답답해 찐이네 와 아까 바람만 이들이 와 이 아 몰랐어 와 진짜 나 안 돼
와, 이게 아이들이야. 여러분, 범인 둘과 주민 두 분이 나온 탐정은 네. 이거인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았다. 주민분들이 범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맞추시면 그 주민은 체험에 면제. 아, 그럼 우리 이미 체험 확정인 거예요? 네. 두고 따라오네. 우리는 시민이 준비했어. 그렇지, 형, 형 제일 유리하지. 형. 자, 형 이들이야. 진짜. 아, 전 게임 분명하고요. 어깨 확실해. 전 게임 가고요. 나는 이들이야. 나는 겁나 억울한. 그렇다. 나는 전 게임 김대표. 전 게임 김대표. 아, 이들이라니까. 우리 짜고 치고 막 눈빛 으로 나도 전 게임 김대표. 아니라니까. 봐봐. 물 저도 한 표 할게요. 전 게임 씨. 뭐해? 이들이라니까. 아. 봐, 난 당신, 와, 난 당신 안 고르잖아. 와, 너 동공이야. 와, 동공 봐. 난 안 고르지, 당연히 내가 시민인 거 아니까. 그러니까, 그래서 이제 시민인 걸 다 아는데 그러면. 야, 정구아. 와, 진짜 실망했다, 진짜. 자, 탐정님. 저는 전 게임하고. 와, 답답한 미치겠네. 진짜. 와, 야, 너 진짜 모르겠다. 진짜 야, 어떻게 야, 하는지. 너가 이거 연기잖아. 너도 대박이다. 야, 진짜 답답해. 야, 너 진짜 하는 거야. 저 표정이 진심으로 보이냐고. 아니, 넌 야. 야! 자, 탐정님, 탐정님. 전 전 게임하고 김대표 하겠습니다. 와, 저 진짜 둘이 짜고 치는 것 같아. 저, 맞아. 저도 할게요. 아직 저 진짜 운다. 전 게임이랑 김대표요. 이거 진짜 이거 운다 진짜. 뭐 말이야? 주민들 이제 그들 중에 그 벌칙하러 간 사람 안 하시는 분은 네. 체험 면제권. 왜 갑자기 나 이 둘이네. 왜? 내 봐봐 내가 이 둘이라 했잖아. 자 오늘 왜? 나 진짜 아니라고. 저는 김부자 씨를 택하겠습니다. 왜 너를 선택한 거야? 문희를 왜 선택하고? 아니 뭐지 이 극한의 극한의 컨셉. 한번 박 대표 할게요. 한번 박 대표 할게요. 왜 갑자기 시나리오를 짰대? 형 진짜 나 마피아 네가 제일 잘하잖아. 저는 돈이 필요 없는데요. 기석을 깨려면 일단 돈이 필요한 사람이 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아 그거 게임장 팔아. 아니야 너 나한테 돈 팔라고 해가지고 너 더 내가 더 큰 돈 만들어 오면 내가 너가 그러니까. 근데 제가 봤을 때 범인은 김매표 씨입니다. 왔어 남준이 형이야. 나도 김매표 맞아. 김매표 대표. 7시에 극장에 있었다니까. 이분이 만약에 시민이면 우리 이제 다 지는 거 아니야? 응 다 지는 거지. 나 죽으면 끝나지.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? 자, 그러면 오늘 범인 출근. 와, 대박이다. 고생하셨습니다. 와, 연기 잘한다. 와, 처음에 김부자 죽였으면 됐었네. 아니, 내가 봤을 때 난 이 형이 뻔했었는데. 그냥 찐텐으로 그냥 말려줘. 네가 아니면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지 마. 자, 네. 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된 거예요, 도대체? 조선시대부터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비석인 아미비석 덕에 언제나 평화